또 촬영을 안 해놔서 원점이 다시 찍어야 돼. 자, 그럼 우주의 기원 보도록 할게요. 우주의 기원입니다. 자, 우주라는 건 뭐야, 우주? 우주라는 건 뭘까? 우주는 뭘까요? 우주라는 뭘까? 우주라는 뭘까?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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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가 뭐야, 우주? 끝없이. 끝없이. 펼쳐진 거. 끝없이 펼쳐진 거. 그런 게 우주인가요? 자, 이 우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 지구. 지구에 살고 있죠. 그럼 지구 밖을 뭐라 그래? 지구 밖에는 펼쳐져 있는 저 별과 여러 천체들이 있는 공간을 우린 다 우주라고 불러요. 그치. 우주의 끝은 어딜까? 가본 적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어디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건 어떤 거였어? 우주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 천둥산. 그러니까 우주관편에서는 뭐 항성들의 항성, 별들의 천구라는 게 있었잖아. 뺑동그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우주라는 게 끝을 볼 수가 없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아까 어제 얘기했듯이 밤하늘에 이렇게 실처럼 매달려 있는 거 생각을 했다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존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저 끝엔 대체 뭐가 있을까 많이 연구를 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공위성 허블 우주망원경 쏘고에서 관측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탐사선 보내서 지금 계속 탐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우주라는 게 워낙 거대해서 이 크기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던 찰나에 우리 크게는 두 가지의 이론이 고개를 들게 돼요. 두 가지의 이론. 이 우주라는 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는 정적인 우주. 하나는 정적인 우주가 있고 하나는 동적인 우주가 있어. 자, 정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정지, 멈춰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럼 동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지.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적인 우주, 그러니까 이 정적인 우주라는 거는 우주는 가만히 있고 불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질한 대체적으로 밀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정적인 우주고요. 동적인 우주라는 건 우주는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중에서도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동적인 우주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누가 그러면 주장을 했느냐? 누가 주장을 했느냐? 이 정적인 우주를 주장을 했던 건 만유인력으로 유명한 뉴턴입니다. 그리고 상대성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뉴턴은 이거를 만유인력으로 설명을 했지.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고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서로 끌어당길 것이다. 근데 우주의 중심이 없잖아. 없어서 이제 뉴턴은 이 팽창하는 이 힘은 뭡니까? 라는 설명을 하지 못했어. 유지하는 이 힘의 근원이 뭐냐. 뉴턴 설명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상의 이론적인 이런 값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어. 그런 찰나에 동적인 우주를 주장했던 뭐 프리드먼이나 브르가 프리드먼 뭐 허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적인 우주를 주장했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 동적인 우주 팽창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뭘 이제 얘기를 했냐면 우주는 원래 하나의 점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폭발을 하면서 쫙 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정적인 우주, 멈춰있는 우주를 주장하던 여러 학자들이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빅뱅 우주를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빅뱅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빅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수 이름이 아니라 빅뱅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 멋있는 말 같은데 이 빅뱅이라는 의미는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빅이라는 건 크다라는 거죠. 뱅은 뭘까? 뱅. 뱅이 뭐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죠. 이 뱅이 뭘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뻥 이거야. 뻥. 뭐예요? 그냥 의성어는 의성어. 소리 소리. 그러니까 큰 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회계 방식이 이름 갖다 붙인 거거든요. 조롱을 하려고. 근데 이 동적인 우주, 이 팽창을 한다라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이 이론을 주장하고 있고 학자들이 듣기엔 이름 괜찮은데? 그래서 이 빅뱅을 차용을 해가지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대폭발, 번역하자면 대폭발이지. 커다란 폭발로 인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졌고, 이제 계속 드립을 하다가 이제 허블이 관측의 결과, 이제 허블이 이제 여러 천체들, 은하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은하들이 이제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빅뱅의 증거들이 또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빅뱅이 맞구나, 우주는 계속 뭐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대입을 했던 게 정적인 우주에서 이제 내려온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우주론. 자,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질이 계속 새로 생겨나.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밀도는 변해 안 변해. 그렇지, 계속 일정 유지가 된다라는 가설이었어. 근데 빅뱅 같은 경우는 계속 팽창을 하잖아.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까지 또 싸웠지. 이제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게 그 누구더라, 이름은 생각 안 나네.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연속 계속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이 돼서 어떻게 된다? 우주의 밀도는 계속 균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정상 우주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의 말도 이제 옳진 않았던 거지. 근데 이제 또 이 호일이 연구를 했던 이 결과 하나가 또 이제 이 천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큰 일을 또 하나 하게 돼요. 이 별의 탄생을 주장했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했더라라는 거지. 대립을 했고요. 그러면 이 프리드마이나 허블은 뭘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발표내었느냐. 이제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보면은 직접 별들까지 가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쟤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없어. 그냥 봐서 몰라. 그냥 쭉 봐가지고 저 별이 대충 얼마 생겼냐, 크기를 알면 각지름을 재가지고 이거 대충 비율이라고 재볼 텐데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럼 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하는 거지. 그래서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별의 거리 측정. 첫 번째,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연주시차라는 걸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주시차라는 거는 뭐냐? 중심천체,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이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돌 때 이제 어떤 특정 별이 있어. 특정 별이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별의 위치랑 여기서 바라보는 별의 위치랑 같아 달라? 다르죠. 왜 달라?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시점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시차라고 했죠. 이걸 이제 뭐라고 불렀느냐? 이거를 시차라고 하죠. 시차라고 하는데, 자, 이 시차가 1년에 한 번 생기는 거잖아. 6개월이 지나야 생기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쪼개봤어. 이렇게 쪼갠 거지. 그러면 그 사이각이 나오는데, 이 사이각. 이 사이각을 뭐라 그래? 이걸 바로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단위는 뭘 쓰느냐? 초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돼요. 초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걸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자, 먼저 이제 이 초라는 단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라는 단위는 우리가 이제 1, 한 바퀴는 몇 도야? 360도죠. 360도를 1도로, 그러니까 360도는 1도. 그러니까 1도면은 이 1도를 쪼개면 뭘로 쪼갤 수 있느냐? 60분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60분으로 쪼갤 수가 있고, 1분을 또 쪼개면 약 60초 정도가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도는 몇 초야? 1초는 얼마야? 3600분의 1도라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초라는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라서 그냥 맨눈으로는 볼 수 있어. 없어.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러면 이 1초라는 단위를 이용해. 그럼 별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별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뭐 쓰냐면 파색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파색. 파색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연주 시작. 초분의 1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 별이 연주시차가 1초였어. 그럼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1파생. 0.1초면? 0.1초면 그래서 10파생. 0.01초면? 100파생이죠. 이렇게 질서해요. 그러니까 연주시차와 거리는 무슨 관계다? 서로 안비례 관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별의 거리 측정을 하고요. 보니까 여기 파색이라는 단위가 나왔네요. 파색이라는 단위가 나왔네요. 그럼 이 파색이라는 거는 얼마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냐? 얼마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는 천문단위라는 걸 이제 잠시 볼 텐데. 천문단위. 자, 천문단위. 우리가 쓰는 천문단위는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AU라는 단위가 있어요. AU. AU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AU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이거를 1AU라는 기준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천문단위 중에서는 이게 제일 작은 단위.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를 1AU로 적어요.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건 광년이라는 단위가 있죠. 광년. 광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혹은 LY라고 쓰는데 Light Year라고 써요. 광년이라는 건 뭐야? 빛이 얼마 동안?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죠. 지금도 이동한 거리다. 근데 그러면 빛은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 빛을 이렇게 가져가느냐? C는 얼마라는? 이 C가 뭐냐면 빛의 속도를 의미해요. 빛의 속도. 그래서 이 빛은 어디를 이동하느냐? 빛은 탄성파야? 비탄성파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빛은 매질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필요 없죠.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되잖아. 그치? 매질이 있을 수 속도가 몇? 어디서 제일 빨라? 그래서 진공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진공 상태로 가정을 하고 보자면 이 빛이 얼마나 빠르냐? 30만 킬로미터 정도 되지. 얼마의 초당?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 정도의 속도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니까 얼마나 멀리 가겠어. 그치? 그래서 이 광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색이라는 단위가 있어. 파색이라고 하는 건 뭘 이용을 해서?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리입니다. 구하는 거리고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럼 파색이라는 거는 연주 시차 연주시차를 이용한 거리 거리인데 이 파색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 1 파색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3.26 광년쯤 돼요. 3.26 광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파색이라는 단위를 제일 많이 써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 광년이라는 단위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쓰는 단위는 파색이라는 단위.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내로 들어오면 광이나 파생은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AU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케플러 법칙에서 우리가 거리 셀 때도 뭘 썼어? 거리 단위는 반지름 단위는 뭘 썼어? AU를 썼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천문 단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했는데, 자, 이 연주 시차는 값이 어때? 굉장히 작지. 값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 단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봐봐. 1초만 돼도 벌써 3600분의 1이죠. 3600분의 1도야. 그러면 그 각이 매우 작다는 거야.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얘는 단점이 100파색 이상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100파색 이상은 측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 과연 이 우주가 100파색 내로만 존재할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냐?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에 속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냐? 10만 광년 정도. 10만 광년. 자, 10만 광년은 파색을 바꾸면 얼마쯤으로 바뀔까? 3.2로 가면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광년이면 한 1파색 정도로 추산을 해봅시다. 10만 광년이면 최소한 3만 파색 이상일 거야. 그치? 3만 파색 이상. 100파색 이미 넘어섰는데 그럼 그 뒤는 어떻게 측정해? 측정하는 방법이 없죠. 그럼 대충 어린 양을 때려 맞춰야겠지. 너 때려 맞출 그 근거가 어디 있어? 없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10만 광년 다 거짓말이겠네. 그치? 다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야? 과학자들이 뻥치긴 없지. 그냥 어린 자들 막 때리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연주 시차를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 두 번째. 뭘 이용해서? 별을 밝기를 이용해서. 별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명칭을 아셔야 돼요. 별의 밝기는 두 가지. 하나는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아직 3학년 아니잖아? 아직 3학년 아니잖아? 여기 지금 연주시차랑 이 별의 밝기가 그 3학년 7단원이야. 7단원에 당신은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두 개의 별을 비교를 해놓고 등급 차이가 이 정도인데 밝기 차이 몇 배냐, 계속 이런 것만 쭉쭉쭉 나오거든. 지금 해두면 재미나겠지. 그래서 겉보기 등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시등급이라고 그래. 실시등급. 실시등급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실시등급. 그러니까 실시라는 건 뭐야? 내가 그냥 내 그냥 자리에 서가지고 별이 그냥 보이는 대로 밝기를 측정을 한 거지. 절대등급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억울하잖아. 태양은 솔직히 밝죠. 저 멀리 있는 시리우스는 밝을까 어두울까.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는데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야. 엄청난 큰 별이야. 그럼 이 시리우스 입장에서 뭘 억울하지 않을까? 내가 덩치도 크고 밝기도 밝은데 태양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밝은 별 지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또 태양이 떠있는 낮에는 시리우스는 얼굴 비치지도 못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빛이 안 보이잖아. 별 안 보이죠 낮에는. 그래서 억울하잖아. 그래서 절대등급이라는 건 뭐냐? 모든 별은 모든 별을 가상의 거리로 옮겨놨어. 어디 옮겨놨느냐? 10파색 거리. 10파색 거리로 가정을 해놓고, 이 10파색 거리로 가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밝기를 측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들의 뭘 알 수 있어? 10파색 거리 놓고 보니까 상대적 밝기를 알 수 있겠죠? 상대적 밝기를 알 수 있더라라는 거지. 겉보기 등급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밝기지. 근데 이제 겉보기 등급은 보통 이제 small m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large m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단위를 쓴다라는 건데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면 별의 밝기라는 거는, 별의 밝기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별의 밝기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돼. 별의 밝기라는 건 어떤 성격이느냐.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다 칩시다. 그럼 별빛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딱 가는 건가? 사방으로 쫙 퍼져가는 거죠. 3차원적인 입장이잖아. 3차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밝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밝기가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의 밝기를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밝기가 뭐 A? A라고 A 기호를 쓰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자, 1 조금만 땡길게.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아. 다시 그릴게요. 너무 그 간격을 잘못 맞췄어. 다시 할게요. 간격을 잘못 맞춰서 이 정도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라고 하면, 여기 밝기란 말이야. 여기 밝기라면 A라고 해볼게. A. 밝기라면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거리가 두 배가 된다면 여기 밝기는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지. 별은 얼마나 더? 일단 내가 여기서 측정하고 여기서 측정하고 내가 빛을 비추는데 주영이 눈앞에서 비추는 거랑 여기서 비추는 거랑 빛의 세기가 같아 달라. 어디가 더 밝겠어?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게 더 밝겠지.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여기 거리 했던 거에 비해 여기는 두 배 멀어지면 그럼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 지금 거리는 두 배가 됐죠. 원래 있던 거리에 두 배가 됐어. 그럼 밝기는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 거지. 밝기는 어떻게 되냐? 별의 밝기,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느냐?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지.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여기는 얼마나 된다? 거리는 두 배가 됐으니까, 밝기는 4분의 1 A가 되겠지. 여기가 세 배라면,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 A가 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밝기가 줄어들게 돼. 그래서 이 밝기 등급을 가지고, 우리 이제 뭘 계산을 했느냐? 이제 등급을 나눴어. 등급을 나눴는데 1등이 좋은 거야? 3등이 좋은 거야? 1등이 좋은 거지. 그럼 1등성, 6등성 있으면 누가 더 좋은 거겠어? 1등성. 1등성이 좋은 거겠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가져? 이제 등급이라는 걸, 별의 밝기 등급이라는 걸 내겠어. 별의 밝기 등급이라는 거는 일단 작을수록 밝은 거야. 작을수록 밝다라는 거지.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냐? 한 등급 차이. 1등급 차이는 그러면 밝기가 어느 정도 차이냐? 1등급의 차이는 2.5배 차이가 납니다.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 2등급은 그럼 얼마 차이가 날까? 2등급은 2.5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럼 6.25 나오거든. 좀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약 6.3배. 세 배 차이는 약 16배. 네 등급 차이는 이게 40배. 그리고 다섯 등급 차이는 얼마냐?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나요, 등급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1등급이 있고 6등급이 있어. 그러면 둘의 밝기 차이는 몇 배 나는 거야? 그렇지, 100배 차이가 나는 거지. 밝기는 100배 차이. 그러면 어떤 특정 별이 있어. 어떤 특정 별이 있는데 이 별을 얼마, 지금의 거리에 얼마로 올리면 등급이 5배 떨어질까? 거리에 얼마로 올리면 몇 배 멀어지면? 지금 거리 몇 배 멀어지면
등급이 5등급이나 떨어지게 될 거야. 잠깐만,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100배 떨어지려면 거리 얼마 땡겨야 돼? 그렇지, 10배 늦어지면 밝기는 100배 떨어지는 거지. 5등급 차이가 난다. 똑똑한데 이 사람도 공부 잘하겠어.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못해서 애들이 항상 헤매. 이 간단한 걸 못해서. 솔직히 설명을 들을 땐 쉬운데 또 이렇게 계산해보면 좀 어려워하더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별의 밝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아까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했잖아요. 이 겉보기와 절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별 A라는 별이 있다고 칩시다. A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이 얼마냐? 겉보기 등급이 예를 들어 얼마냐면 1등급이었어.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었어. 근데 얘를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해봤더니,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등급이네. 그럼 지금 겉보기 등급이 더 밝은 거야? 절대 등급이 더 밝은 거야? 겉보기도 밝아요?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죠. 마이너스 등급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쭉 가. 그럼 얼마 밝은 거야? 절대가 더 밝죠. 두 등급 차이잖아. 두 등급 차이가 나요. 뭐 몇 배인지 이거는 계산하지 마. 지금 관심 있게 볼 건 이게 아니고 요거니까. 자, 그러면 겉보기는 1등급인데 절대가 마이너스 1등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절대 등급은 어느 거리에 있는 별이지? 18색. 어떤 특정 별을 18색의 거리에 옮겨놓은 거잖아. 근데 옮기고 봤더니 더 밝아졌지. 왜 밝아졌을까요? 왜 더 뒤에 있어? 전에는 더 뒤에 있었지. 얼마나 더 뒤에 있었을까? 18색보다 뒤에 있었겠지. 네. 정확한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 정확한 거리는 계산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 별은 뭐야? 18색보다 그렇지, 멀리 있는 별이다 하는 거지. 18색보다 멀리 있더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별 B를 봤더니, 별 B를 봤더니 얘는 겉보기는 얼마였느냐? 겉보기는 3등급이었어. 겉보기는 3등급이었어. 근데 절대 등급을 측정해 봤더니 얘는 얼마나 나왔느냐? 5등급이 나왔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야? 원래 더 가까이. 원래 더 가까이 있었는데 절대 등급 측정이 뒤로 밀려났지. 그러니까 18색 이내에 있는 별이란 얘기. 그쵸? C. 그 다음 C라는 별을 봤더니 얘는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4등급이야. 그리고 절대 등급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것도 얼마냐? 마이너스 4등급이지. 이 얘기는 뭘까요? 18색에 네. 있는 별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A, B, C를 보자.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그럼 어떤 값이 나오냐? 20m에서 라지 M을 빼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0보다 커요? 0이에요? 0보다 작아요? 20m은 겉보기, 라지는 절대죠? 양수. 양수 나오죠, 양수. 0보다 크죠? 얘는 겉보기에서 절대 빼면 어떻게 돼? 음수 나오죠. 얘는 딱 0 나오잖아.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 겉보기에서 절대를 뺐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18색보다 멀리 있다. 겉보기에서 절대를 뺐는데 음수가 나온다. 이 얘기는 뭐야? 18색 이내에 있다. 겉보기에서 절대를 뺐더니 0이 나오더라. 그럼 이거는 18색에 위치하는 별이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요걸 구할 수가 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정교한 식으로 바꾸자면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어. 5
마이너스 로그 아, 5 마이너스 5 로그 r 이러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야. 5 마이너스 5 로그 r.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의 r 이게 거리가 됩니다. 거리. 이게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근데 이제 굳이 20까지 할 필요는 없고 로그를 안 배, 뭐, 아, 로그 알아? 네. 알아? 로그 음행이 뭔지 알아? 그래, 들어봅시다. 여기서 알이 거리야. 파색을 의미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 뒤에 있는 것도 측정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더라라는 거. 뭐만 보면 겉보기와 절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건대. 생각을 해보건대.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겉보기는 또 여기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별을 18세까지 끌고 올 수가 없잖아. 정확히 절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제 뭘 이용하냐면 이제 천체망원경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 값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제 허블이 이제 허블이 이제 뒤에 가는데 허블의 법칙을 배울 거지만 멀리 있는 천체수록 이게 지구로부터 멀어진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우리가 팽창을 하니까. 이제 그 측정값을 이용해서도 이 거리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어렵진 않죠?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해서 이제 하나 정리할 게 있어. 하나 정리할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겉보기와 절대가 일정하면 거리 측정 충분히 할 수 있겠지. 겉보기 능력이랑 절대 능력이 일정하면 거리 측정하는 게 문제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냐? 밝기가 변해. 밝기가 변해버려. 밝기가 이제 변해. 그 밝기가 변하는 어느 특정한 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적당히 지우고 쓸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건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변광성이라는 거는 뭐야? 별의 밝기가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밝기의 주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이 주기가 101일에서 한 100일 정도 사이에 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밝기가 변하는 그런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어떠한 주기를 나타내느냐? 그래프를 한번 두 개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 두 개를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밝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가 변해요. 이렇게 변해.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가장 올라갔을 때 이 경우에 이제 얼마냐면 한 3.5 정도 되고 가장 낮을 때 이때를 측정해보니까 이거 한 4.5 정도 된다고 쳐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했을 때 별의 밝기 등급의 변화예요. 밝기 등급의 변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 여기는 밝기죠, 밝기. 등급. 여기 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5일 정도 된다 치고, 5일이라 치고, 여기가 대략 한 15일 정도 된다 치고, 한 10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자면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밝기의 변화야. 등급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 지금 이거는 어떤 등급을 나타내는 걸까. 지구에서 관측할 때의 별의 밝기 변화야. 뭘까요?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밝기 변화. 겉보기. 그렇지, 겉보기. 실시 등급에 대한 거겠죠. 실시 등급에 대한 거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일까? 라는 거지. 얼마일까? 3.5 그리고 3.5. 두 개 다 구해야 될까? 그렇지, 평균치를 구해야 돼. 그럼 평균치를 딱 구해놓고 봤더니 어느 정도가 나와? 평균값을 딱 구해줘. 그럼 얼마 나와요? 한 4.0 나오겠네. 그럼 이게 뭐다?
별의 겉보기 등급이다 라는 거지. 겉보기 등급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볼 거는, 그럼 이제 이건 광도 주기라는 건데, 광도 주기. 광도 주기가 뭐냐면은 이 별이 얼마의 속도로 얘가 주기가 변하느냐라는 거. 주기가 변하느냐. 이러한 선을 하나 딱. 이게 이제 다른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이제 위로 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숫자는 여기도 시간이야. 여기도 시간이고요. 여기도 등급이야. 시간이고 등급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로 갈수록, 여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1일, 뭐 10일, 뭐 100일, 뭐 1000일,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다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지. 측정을 해주자면, 아까 겉보기는 평균값을 구했어.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건 시간이라는 것이 나와있잖아. 날짜. 에 시간인데 보니까 지금 광도의 이 주기가 며칠 간격이야. 얼마? 한 10일 정도의 간격인 걸 알 수가 있죠. 5일부터 15일까지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찾아주는 거야. 아, 10일을 한번 찾아줘 봤더니 이 10일이 어디에 맞물려? 아, 마이너스 2 등급에 맞물려. 그럼 이 마이너스 2 등급이 그럼 뭐가 되느냐? 이게 절대 등급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겉보기 등급은 small m. 얘는 large m이니까.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small m에서 large m을 빼주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4.0에서 마이너스 100. 그럼 6.0이 나오네. 그럼 이 별은 어느 쪽에 위치한 별이다? 어느 쪽에 위치한 별이다? 10팟에 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즉, 아,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셰페이드 변광성의 주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밝기가 변하는 별도 밝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는 왜 대체 밝기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 뭐 누가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까? 그건 아니고 왜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할 것 같아? 별이 밝다는 의미는 뭐야? 그 내부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많이 생기니까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커지겠지. 팽창.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또 어두워지는 것 때문에 얘가 좀 힘이 빠져. 수축을 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을 하면서 팽창할 때는 밝아지고 수축할 때는 어두워지고 이 주기가 반복이네. 이게 이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다 보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어떻게 하겠지? 뻥! 하고 터지겠지. 대체로 덩치가 큰 놈일수록 더 이게 커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별 내부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 할 때 수소의 핵 융합 에너지 잠깐 했었잖아. 이제 그거에 관한 거랑 또 연관이 또 있어.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밝기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천체의 연주시차와 밝기를 이용해서 천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총 3타임에 끊어서 수업을 할 예정이라